혈액응고인자, 10번 혈액응고인자에 돌연변이가 있어서 혈액을 다른 사람보다 응고 능력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저와 같은 사람이 전체 인구에서 한 400명 중에 1명 정도 나와요. 유전자 정보는 어디다 놓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놓을 곳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내가 의사를 만날 때 보여주긴 해야겠는데 그거를 어디다 맡겨놓을 수가 없다고. 안녕하세요. 맛있고 즐거운 과학 이야기 사과나무의 저는 유시연입니다.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네, 저희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정보통신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하다 보니까 이 IT와 의료기술을 합쳐서 무언가 하려는 움직임이 그게 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루어지면은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몸이 아픈지 안 아픈지 원격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병원에 가지 않아도 저의 모든 데이터를 측정을 한다면 제가 지금 감기에 걸릴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건강을 체크해서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데요. 그게 가능할까 싶으시겠죠? 그렇다면 오늘 강연자분을 모시고 정말 가능한지 아닌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한 박사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께서 오늘 이야기해 주실 내용이 헬스 아바타에 관한 거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헬스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건강 헬스인데요. 아바타라고 하면 예전에 그 미니홈피에서 아바타 만들어가지고 네. 옷 입히기 이런 거 했었는데 예, 예. 그 아바타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기 자신의 대리자. 나를 네. 돌봐주는 나의 대리자. 네. 그것의 아바타입니다. 아, 그럼 그거하고 헬스하고 합쳐지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강은 너무 어려우시잖아요. 의사를 네네. 만나도 의사가 무슨 얘기해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대리자로서 아바타를 개인마다 만들어드리면 그 아바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돌봐줄 거다 이런 겁니다. 아바타가 제 건강을 돌봐준다고요? 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강연을 들고 나시면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강연 박수를 청해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헬스 아바타라는 주제를 소개해드릴 서울의대 김주한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화 보셨죠?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과 그 앞에 나비족의 그 아바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위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DNA의 이중 나선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하나는 스마트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여러분들의 아바타를 만들어 드릴 텐데 그것을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집어넣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DNA와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바타가 연결되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돌봐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전자에 관한 내용은 잘 모르시죠. 근데 유전자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이면 자기 자신의 모든 유전자의 서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유전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A, G, T, C 네 개의 서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게 한 30억 개 정도 되죠. 굉장히 긴 A, G, T, C 이런 나열이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60년 동안 연구를 했고요. 왓슨과 크릭이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밝혀서 노벨상을 받은 지 지난해로 6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DNA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요.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어려웠고
오늘날은 이제는 한 10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이건 여러분들께서 병원에 가서 CT나 MRI 같은 검사를 하는 정도의 비용이다. 즉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이다 이런 겁니다. 더 싸질 거고 뭐 10만 원, 만 원까지도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있는 화면에는 제가 제 유전자 서열을 한번 전체를 분석해봤습니다. 그 당시엔 비용이 뭐 몇 천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제 연구용으로 분석을 해봤고 화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염색체 15번 염색체 우리 몸에는 23쌍의 염색체가 있지 않습니까? 15번 염색체에 저기 있는 한 부분에 전부 AAAA 이렇게 나와서 한 30번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 위치가 나는 30억 개 중에 저 위치가 나의 유전 DNA는 A다 이런 겁니다. AA다 한 쌍이니까요.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아시아인에서 한 20, 30%가 그 부위가 A고요. 그 A가 뭘 의미하냐면 커피를 마셔도 카페인을 빨리 분해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또 찾아봤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카페인을 빨리 분해하는 게.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논문을 찾아보니까 이 AA형을 가진 사람은 카페인을 빨리 분해해서 커피를 많이 마셔도 심장 질환의 위험률이 높지 않다. 뭐 이런 의학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제 30억 개 서열 중에 최초로 분석한 저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저한테 어떤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걸 이 데이터를 내가 나의 스마트폰에 집어넣겠다. 뭐 이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같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4명의 학생들이 현재까지 같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석 결과를 페이스북에다 올려봤어요. 왜냐하면 DNA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의사로서 알 길이 없었거든요. 올려봤더니 반응이 막 뜨겁습니다. 저는 페이스북에서 그렇게 유명하거나 반응이 좋은 사람은 아닌데 유전자에 관한 얘기를 올리면 막 100명씩 답을 달아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전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분들이 근데 느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유전자를 뭐로 느끼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주팔자 뭐 이 정도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나오나요? 난 앞으로 어떤 병에 걸리나요? 알 수 있나요? 이런 질문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과학이니까 그렇게 이렇게 뭐 운명이나 팔자를 예측하는 건 물론 아니지만 하나하나 풀어가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 화면에 여러 가지 슬라이드가 있는 것처럼 제가 저의 유전자에 대한 분석을 하다가 예를 들면 저는 혈액응고인자, 혈우병은 혈액응고인자 열 몇 개 중에 8번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10번 혈액응고인자에 돌연변이가 있어서 기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런 것이 의학적으로 어떤지 잘 찾아보니까 실제로 저는 혈액을 다른 사람보다 응고 능력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전체 인구에서 한 400명 중에 한 명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한 50분 되시니까 이분 이 중에는 안 계실지 몰라도 밖에 나가서 만나시는 분 중에는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한 분은 저와 같은 분이 있고요. 그런 분은 예를 들어서 이 응고인자 10번을 억제하는 약물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뭐 조금 재미있는 얘기를 드릴게요. 뭐 김연아 선수 같은 사람이 기가 막히게 점프를 해내는데 모든 사람이 그걸 다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인구 중에 한 30, 우리 특히 동양인 아시아 사람 중에 한 20, 30%는 액틴3라고 하는 그 근육을 구성하는 단백질에 손상이 있습니다. 한 30% 정도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거리 선수는 될 수가 없어요. 단거리 선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열심히 해서 그걸 가지고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을 딸 가능성은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러니까 스포츠학이나 이런 데서도 유전자 분석들을 하겠죠. 그럼 그게 나쁜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근육은 진화론적으로는 계속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원숭이보다 사람의 근력은 낮습니다. 그러니까 근력이 떨어진 게 더 진화한 걸 수는 있습니다. 그 대신 지구력이 좀 좋다든가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개인에 대한 것들을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조금씩 알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슬라이드가 하나 있는데 뭐 그림은 좀 복잡합니다만 여러분들 밥을 오래 씹으면은 달콤한 맛이 나지 않습니까? 아밀라아제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밀라아제 효소에 의해서 전분이 분해돼서 당이 돼서 달콤한 맛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유전자가 한 개가 아니라 평균 여섯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많을까? 원숭이는 보니까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농경 문명이 생기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곡식의 섭취가 늘어나서 빠른 속도로 유전자도 따라서 증가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농경은 한 2만 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2만 년 사이에 유전자가 6배로 증폭될 수도 있고요.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면은 농경민족은 한 7개 정도 되고 유목민족은 한 5개 정도 됩니다. 분석해보면. 유목민족은 곡식을 좀 덜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전자를 분석하면 당신, 여러분들께서 북방계인지 남방계인지 아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유전자에 대한 얘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유전자가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유전자 말고도 건강에는 또 다른 종류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들 뭐 지금 애플과 삼성, 구글이 헬스키신 이런 걸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운동하고 밥 먹고 이런 모든 정보를 모은다 이런 거 아시죠? 들으셨죠?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총칭해서 우리는 라이프로그라고 부릅니다. 라이프로그.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모든 정보가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들어가게 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게 아주 새로 나온 데이터예요. 유전자가 새로 나온 데이터고요. 라이프로그가 두 번째 데이터고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강에 대한 데이터 중에 하나는 의료기록입니다. 병원에 가시면 여러 가지 진료기록이 있죠. 검사도 하시고요. 또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운동 정보 이런 걸 모아서 건강기록부 이런 또는 백신을 맞았다든가 이런 데이터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기록들은 뭘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라이프로그는 스스로 관리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죠. 운동을 뭐 더 많이 하라든가 음식을 잘 가려서 먹으라든가 이런 걸 알려주죠. 스마트폰이 연결이 돼서. 근데 의료기록은 365일 뭘 하고 있습니까? 병원에서 잠자고 있어요. 실제로. 유전자 정보는 어디다 놓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유전자 정보는 놓을 곳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자신의 질병 문제, 가족 질병, 무슨 정신질환 이런 것들이 일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오픈하기, 함부로 공개하기 아주 어려운 데이터예요. 민감한 데이터죠. 그런데 이제 나왔어요. 저는 제 걸 갖고 있고 연구용으로 쓰고 있지만 이걸 여기저기다 뿌릴 수가 없잖아요.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게 굉장히 중요해서 내가 의사를 만날 때 보여주긴 해야겠는데 그거를 어디다 맡겨놓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서울대학병원에다 맡기시겠습니까? 뭐 연세대학병원에다 맡기시겠습니까? 이게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맡길 곳이 없다. 유전자 정보는 어디다 관리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라이프로그라는 일상생활에 대한 기록, 의료 시스템에서 얻어지는 정교한 의학에 대한 기록, 그리고 앞으로 나오고 있는 유전자 정보를 전부 그 개인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개개인의 스마트폰에다가 다 집어넣고 돌아가게 만들겠다. 이게 일단 나에 대한 모든 데이터, 아바타의 개념입니다. 현재 데이터는 어떻게 되어 있냐? 여러분들의 데이터는 모든 병원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쪼개져 있어요. 이 데이터들이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평소에 그냥 놀고 있다 이런 거죠. 그게 잘못됐다.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론적으로는 모든 데이터가 그 개인을 중심으로 통합되어야 된다. 즉 현재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관점은 잘못됐다. 나에 대한 데이터를 나를 중심으로 다 모여서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나에 대한 데이터가 병원, 약국, 뭐 학교 곳곳에 흩어져 있는 체제가 잘못됐다. 그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안에서 다룰 수 있다. 이게 저희가 한 지난 5년 정도 연구해온 과제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 한번 이렇게 크게 기사가 났는데요. 아바타라는 걸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속에다가 여러분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집어넣고 그것을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가 뭘 할 거냐. 그 데이터가 나를 위해서 바깥에 나가서 구글을 검색해가지고 자료를 얻어서 나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나의 운동이든 질병에 관한 처방을 해주기도 하는 게 헬스 아바타입니다. 여기 그런 요약을 좀 간단하게 한 슬라이드를 놓았는데 말씀드린 대로 헬스 아바타라는 것은 나의 건강기록, 그 다음에 나의 유전자 정보, 나의 라이프로그를 통합적으로 스마트폰 안에다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집어넣으면 뭘 할 거냐? 집어넣는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넣기는 다 넣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마트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페이스북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나의 데이터를 위한 페이스북을 하나 만들 겁니다. 로그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나 대신에 자기 자신 대신에 페이스북에 로그인하는데 이번에 페이스북은 회원이 사람이 아니고요. 여기에 회원은 아바타들입니다. 나의 데이터들이 로그인해서 가서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동작을 하고 오는 그런 페이스북을 만들 겁니다. 그림이 조금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나에 대한 모든 데이터는 스마트폰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은 세 가지 큰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고 저희가 만드는 헬스 아바타 플랫폼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로그인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쪽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반대쪽에서는 여러분들을 돕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을 만듭니다. 이게 설명하기가 어려웠는데 최근에 구글 안경을 보니까 구글 안경, 구글이 광고를 하면서 굉장히 전달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좀 어려운 용어로 분산형 에이전트 시스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그러니까 구글 안경을 보면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다르게 동작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대부분의 컴퓨터 프로그램은 사람이 실행시키면 자기가 동작하고 우리가 한 명령을 수행하고 사라지는 거죠. 근데 구글 안경은 그렇게 동작하는 게 아니라 지가 알아서 스스로 동작을 해서 아 주변에 맛있는 빵집이 있는데요. 요즘 공해가 심합니다. 자동차가 뭐 이쪽으로 가면 위험합니다. 이런 걸 알려주고 사라지죠. 스스로 상황을 인지해서 스스로 동작해서 조언을 해주고 도움을 주고 사라지는 지능형 에이전트 이것을 이제 분산 환경에서의 지능형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아바타들이 쭉 로그인하게 되면 이거를 돕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든 분들이 그것처럼 나의 데이터에 접속을 해서 당신에게 어떤 도움을 준다 이런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예는 나는 에이전트인데 나는 당신이 나이, 성별, 과거 진단명 3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주면 지구상을 다 뒤져서 당신한테 가장 알맞는 개인화된 저널을 하나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당신의 사소함에 꽂아놓겠다. 이런 에이전트를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만들어져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편안하게 나의 프라이버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이 그런 소프트웨어가 많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이 저희 헬스 아바타 플랫폼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콩팥 환자들, 만성 콩팥병이 있어서 투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진행한 바가 있고요. 인제대학에서 사용하고 있고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몇 개의 영역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기존의 시스템과 굉장히 다른 것은 모든 데이터를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사람을 중심으로 통합하고 그 데이터가 나 대신에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여기 굉장히 많은 작은 프로그램들을 나열했습니다만 자그마한 도우미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도우미 프로그램을 뭐 예를 들어서 조금 프로그래밍을 배우면은 만드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의 데이터가 있다면 내가 의사가 돼서 이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만들어서 개발해서 로그인이 되면 연결이 되면 우리가 앱스토어에서 앱을 하나 사듯이 나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살 수 있고 그것이 평생에 대해서 관리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통합적인 관리가 안 되고 모든 것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물어보고 다 잊어버리시잖아요. 또는 자가 설문 체크 한번 했는데 어떤 뭐 건강에 관한 설문지 같은 거 체크했는데 언제 했는지도 모르겠고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체계적으로 관리돼서 평생에 대한 기록을 관리함으로써 그리고 또 그 기록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건강을 돕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이 헬스아바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무래도 그 유전자 서열을 해석해내는 것 때문에 유전자는 과학이고 사주팔자는 철학인데 이렇게 비슷하게 보시는 사람이 네.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럼요. 네, 예측한다는 기능 때문에. 운명적으로 미리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니까요. 자기가 네. 선택한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니까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결정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미리 알면 뭔가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겠네요. 네, 물론이죠. 네. 자,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아무래도 오래 사는 부분은 어린이들보다는 어른들이 더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 어른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가볍게 손을 들어주시면요.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드릴게요. 자, 저쪽에 계시는 남성분입니다.
제가 지금 할스 아바타를 이렇게 보고 나서 느끼는 게 이제 근본적인 자기의 이제 그 상태를 알고 그 근본적으로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걸로 제가 봤어요.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해서 이제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위험할 수도 있는 게 유전자라는 게 이제 사람마다 전부 다른 건데 그 이제 스마트폰에 접목을 시킨다고 하셨다 보니까는 그게 제일 위험하다고 싶은 게 그 정보가 누출된다거나 그러면은 지금 그 얘기 때문에 되게 시끄러운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그걸 혹시 대비할 수 있는 방향이 먼저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 이제 그 헬스케어를 이제 정보를 입력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약간 현실적으로 봤던 게 의료사고가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사람들한테는 민감한 내용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료사고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는 없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예, 유전자 정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민감한 정보죠. 공개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보를 공개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제 정보를 아까 공개해서 우리 학생들하고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아들 녀석이랑 반반 공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저한테.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왓슨의 누이가 왓슨의 서열, 유명한 제임스 왓슨의 서열을 공개한 다음에 누이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형제 간에 반반 공유하는데 마음대로 공개하면 어떡하냐. 이런 정도로 민감한 정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죠. 현재 그런 정보를 그러면 병원에다가 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병원에 놓으면 병원에서 잘 관리해 주긴 하겠지만 내가 딱 하필이면 그 병원에 가기 전에는 그 병원에서 그 데이터를 쓸 수가 없잖아요. 다른 데를 가게 되면. 그렇다고 여기저기 뿌려놓을 수도 없잖아요. 이게 복잡한 문제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씁니다. 스마트폰은 가족하고도 공유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모든 결제나 이런 걸 하고 있죠. 지금 크레딧 카드나. 그래서 스마트폰이 사실 보안의 기술이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안전한 부분이고요. 위험성은 되게 데이터를 모아놓는 데서 여러 사람의 데이터를 모아놓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의 설계를 하는 이유가 일단 개인화해서 개인 안에다 넣게 되고 한 사람의 데이터를 해킹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비밀번호를 알 때도 가끔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도 중요한 번호는 모르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개별화 시키는 거. 예를 들면 굉장히 유명한 분이면은 그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지만 보통의 사람 한 사람을 하는 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그 물론 이제 암호화라든가 이런 기술이 있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사실 보안상의 관점에서 볼 땐 가장 안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제 아이폰과 OS 저 안드로이드가 조금 다른 측면은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의료사고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의료사고가 난 다음에 된 문제는 또 좀 다른 문제지만 예방을 할 수가 있죠. 많은 경우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떤 특정한 약물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있으십니다. 어떤 약은 위험해요. 그거는 현재까지는 잘 몰랐어요. 현재까지는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약을 주고 반응이 없으면 당신이 특이 체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부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데이터 관리가 되니까. 그래서 의료사고의 반 이상은요. 그 사람의 데이터가 충분히 있었다면 예방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기록의 관리가 중요한데 현재는 흩어져 있으니까 그것이 모이고 본인이 관리할 수 있다면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난 다음에 이제 기록에 의해서 좀 원인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네. 정말 우리 의료계 아니면은 우리 건강에 대한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김 교수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마트폰에 나의 유전자 서열과 그리고 건강 기록 등의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나에게는 어떤 음식이 맞는지 그리고 어떤 질병의 위험이 있는지 등을 해석해주는 어플이 나온다면 모든 사람들이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무병장수의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혜택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